안녕하세요, 슈콘 이보수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메이저 다이어트 리스크에 대해서 강의를 되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세상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해서, 제일 많은 뮤지션들이 많이 쓰는 스케일이 펜타토닉 스케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스케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패턴으로 가는 것을 한번 쉽게 알려드릴게요. 펜타토닉 스케일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스케일입니다. 일단은 펜타라는 뜻이 다섯 개의 음으로 됐다는 뜻이니까 다섯 개의 음으로만 이루어진 거고요. 반응관계를 제외시킨 거예요. 기타에서 반응관계를 뺐다는 것은 뭐냐면, 음악에서 또는 펜타토닉에서 반응관계를 뺐다는 것은 뭐냐면, 미파와 시도라는 원래의 반응관계의 거리를 없애준 거죠. 그러니까 미파인데 미파의 관계를 없애주려면 파를 없애야 되고요. 왜냐면 레, 미가 온음이니까요. 그렇죠? 시, 도가 반응관계인데 없애주려면 도는 당연히 뺄 수 없겠죠. 으뜸음이니까. 시라는 개념을 빼는 거예요. 그럼 다장조를 예를 들면 도부터 파까지가 네 번째죠. 미파. 그렇죠? 도부터 시까지 일곱 번째가 됩니다. 도, 레, 미파, 솔라, 시. 그래서 네 번째,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개 이름. 누구부터요? 으뜸음부터. 그러면 펜타토닉이 완성이 돼요. 일단 도라는 개 이름 찾으면요. 5번, 3번 같은 개 이름 도가 있어요. 3번, 1번에 또 있고, 1번, 4번에도 있지만 5번, 6번, 4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4번, 2번에도 있고요. 2번, 5번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도라는 음을 기준으로 제가 저번에 강의했던 것처럼 이웃에 있는 줄기는 무조건 4도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가 4도가 돼요. 여기가 도면 바로 밑에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겠죠? 그게 아시죠? 왜냐면 3번, 2번 줄 관계가 다른 줄간의 이웃에 있는 줄간 거리보다 반음만큼 거리가 좁기 때문에 더 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일반적인 4도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얘가 4도이기 때문에 얘가 도면 당연히 얘는 파가 되고요. 얘가 도면 당연히 얘는 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계속 해볼까? 얘가 도라는 개념이라면 얘는 파가 되는 거고, 얘가 도라는 개념이라면 얘는 파가 되는 거죠. 얘가 도면 파가 되고요. 얘가 도면 얘가 파가 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타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파라는 개념을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4도에 해당되는 개념, 근음부터요. 4도에 대한 개념을 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도음을 빼볼까요? 얘가 도고 얘가 도일 때 7도라는 개 이름은 도부터 시까지에 해당되는 개 이름이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 그러니까 7도는 그 다음 개 이름이 도기 때문에 도 바로 직전이 7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부터 여기가 4도, 얘부터 얘는 7도. 한마디로 으뜸음을 기준으로 바로 밑과 바로 옆에 바로 반음 낮은 곳을 빼면은 그게 펜타토닉이 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얘를 빼거나 얘를 빼거나, 또는 얘를 기준으로 얘를 빼거나 얘를 빼거나요, 또는 얘를 기준으로 바로 밑을 빼거나 직전을 빼거나, 얘를 기준으로 바로 밑을 빼거나 아니면 그 직전의 음을 빼거나, 이런 식으로 빼면 펜타토닉이 완성이 돼요. 다이어토닉에서도 어떤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펜타토닉에서도 규칙이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얘가 으뜸음 이렇게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펜타토닉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 3, 1, 4, 1, 4. 손가락을 각각 1, 2, 3, 4번 손가락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1, 3, 그 다음에 1, 4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여기가 이제 시를 안 잡았어요. 여기부터 해볼까요? 도, 레, 그 다음에 1, 3 했죠? 그 다음에 1, 4, 1, 4. 이러면 첫 번째 펜타토닉 개 이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옥타브 도. 1, 2, 3, 4, 5라서 펜타토닉 이 되는 것이고, 처음 시작했던 음과 똑같은 음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레미 솔라를 하신 거죠. 도레미 솔라, 그 다음에 같은 게 도. 그렇죠? 자, 그러면 펜타토닉을 일단 하나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요? 1, 3 한번 나오고 1, 4 두 번 나오고. 그렇죠? 얘부터 시작했을지라도 1, 3 하고 여기 1, 4, 1, 4 하면 좋겠죠? 1, 3, 1, 4, 1, 4. 근데 3번, 2번의 관계가 3도 관계라고 했으니까 1, 3, 1, 4, 1, 4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1, 3, 1, 4, 1, 4. 여기로 하는 게 아니라 반음만큼 더 가서, 그리고 도레미파 도레미 솔라 도를 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 3,
1414. 그쵸? 여기도 1414. 그죠? 왜냐면 3도 관계가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3번, 2번 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가 도면 똑같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저번에 다이어토리 스케일 강의를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줄은 1번 줄이 6번 줄이 되기도 하고 6번 줄이면서도 1번 줄이기도 하고요. 1번 줄이 곧 6번 줄이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314, 1414로 간다고 한다면 13 했고 14 했어요. 요 14랑 똑같은 게 얘죠? 그러니까 1번 줄 했을 때 이것도 같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복된 거죠? 그러니까 14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펜타토닉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펜타토닉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래요. 일단 기본적인 손가락에 돌아가는 패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4도 한번 전제를 한번 해볼게요. 3번, 2번 줄 관계가 3도 관계가 아니고 4도 관계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가겠죠? 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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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도로 간다고 생각해보면 쉽게 말해서 미, 라, 레, 솔, 도, 파 라고 한번 예상해볼까요? 미, 라, 레, 솔, 도, 파. 그러면 4도씩 계속 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개 이름 3개, 그러니까 세 군데를 1, 3, 1, 3, 1, 3 누르고 두 군데를 1, 4, 1, 4를 누르는 거예요. 세 군데를 1, 3, 1, 3, 1, 3 누르고 그 다음 두 군데를 1, 4, 1, 4. 무슨 얘기냐면 얘가 도면 죄송해요. 여기가 도라면 세 군데 눌렀죠? 그 다음에 1, 4, 1, 4. 그 다음에 이렇게. 물론 지금 개 이름은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 3번, 2번이 3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만 3번, 2번 줄도 4도 관계라고 예상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1, 3 세 번 나오고 1, 4 두 번 나오고 다시 또 1, 3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두 개였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나오고 그 다음 무조건 1, 3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만약에 1, 4 잡는 게 두 개가 나왔다면 1, 3은 이렇게 세 번 나오겠죠? 1, 4 이렇게 나오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1, 4가 만약에 두 번 나왔어요. 무슨 키인지 말씀 안 드리고 키를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가락의 움직임을 제가 규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 4가 두 번 나왔어요. 그럼 1, 3이 세 번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1, 4, 1, 4, 1, 3, 1, 3, 1, 3 하고 1, 4는 여기가 아니고 다시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런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3, 1, 3, 1, 3 하고 쭉쭉쭉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기타가. 자, 한번 이해하셨어요? 펜타토닉을 1, 3, 1, 3, 1, 3, 1, 4, 1,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1, 4로 가기 전에 맨 마지막 1, 3에서 그 1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 4가 끝나는 맨 마지막 4가 또 으뜸이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도면 도래 했잖아요. 자, 그러면 1, 3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되니까 미 1, 3, 도래, 미, 솔, 라, 도가 되니까요. 얘가 이제 으뜸이 되는 거죠. 으뜸은 그 다음에 1, 4가 두 번 나오겠죠? 근데 요거랑 시작하는 1, 3, 1, 3, 1, 3 패턴으로 갈 때 1, 3에서 맨 마지막 1, 3 자리에 1 자리가 으뜸이 되고 1, 4가 두 번 나올 때 맨 마지막 4가 그쵸, 이게 으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펜타토닉은 보통 여기 1, 4가 두 번 있었으니까 그 위에 1, 3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1, 4를 두 개 찾았으니까 그 다음 1, 3으로 가야 되는데 보세요. 3번, 2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 3. 그렇죠? 1, 3이 세 번 나오고 1, 4가 두 번 나온다는 거예요. 자,
5번과 3번의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1, 3, 1, 4, 1, 4고요. 그 나머지 1, 되게 쉬운 건 1, 4가 두 번 나왔다는 건 보시면 돼요. 1, 4가 두 번 나왔으니까 그 아래 위로 무조건 1, 3만 나오겠죠. 왜냐? 1, 4가 이미 두 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1, 3이 두 번, 전체가 다 1, 3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라, 도를 했어요. 라, 도. 그러면 라, 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1, 4를 했어요. 그럼 1, 3이 세 번 나옵니다. 자, 맨 마지막 세 번째 1, 3 나왔을 때 여기가 뭐라고요? 으뜸음, 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1, 4를 여기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쵸? 근데 1, 3번, 3번 이번 줄 특이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 3이 세 번 나왔으니까 무조건 그 위 아래는 무조건 1, 4가 나온다는 거죠. 패턴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 3이 나왔어요. 근데 1, 4가 두 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3 무조건 나오겠죠? 예.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2번에 으뜸이 있을 때, 역시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신 게 1, 3이 시작되는 요 맨 마지막에 끝나는 요 패턴, 요 1번이 이제 으뜸이라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3번, 2번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는 거죠. 1, 4가 두 번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1, 3.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펜타토닉을 5번과 3번이 이렇게 있을 때 3번과 1번이 이렇게 으뜸음을 일단 찾고 그 으뜸음 기준으로 1, 3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1, 4, 1, 4. 으뜸음 기준으로 1, 3, 1, 4, 1, 4. 으뜸음 기준으로 1, 3, 1, 4, 1, 4. 으뜸음 기준으로 1, 3, 1, 4, 1, 4.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펜타토닉 패턴을 일단 알고 계시고 1, 3이 3번 나오고 1, 4가 2번 나온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자, 여기서 으뜸은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과연 그런지 한번 제가 쭉 한번 다섯 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일단 5번, 3번 찾고 으뜸은 찾고요. 1, 3, 1, 3, 1, 4, 1, 4, 1, 3, 1, 4. 그쵸? 3, 1, 3, 1, 4, 1, 4, 1, 3, 1, 3, 1.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3번, 1번에 으뜸이 있어요. 6번 줄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면 1, 4가 으뜸 나왔으니까 맨 마지막 1,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3, 3번. 그 다음에 3도 이도 관계니까, 3도 관계니까 옆으로 가서, 그죠? 이게 이제 G폼 펜타토닉입니다. 이렇게. G코드 폼을 잡으면 여기서 이제 C코드가 되는 거죠. C키 1도화음. 그래서 이걸 G폼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번, 6번, 4번에 으뜸이 있을 때 여기서는 1, 3이 한 번 나오고 1, 4가 두 번 나오고 그 다음 당연히 1, 3이 세 번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4번과 2번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1, 3이 나오고 1, 4가 두 번 나와요. 무조건 1, 3 나오겠죠? 해볼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1, 3이 1, 4가 두 번 나왔으면 여러분 1번 줄과 6번 줄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랑 얘는 횟수를 합쳐야 됩니다. 합쳐서 각각 한 개 한 개 한 패턴 하나 패턴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잡든 이거 잡든 무조건 숫자 한 회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1, 4, 1, 4, 1, 3, 1, 3, 1, 3, 1,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혹자는 어떤 분은 기타를 야매로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스타일에 대해서 저를 오랫동안 많이 보아오시고 저의 강의를 오랫동안 보셨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2010년부터 했고 기타 이 레슨 강의를 찍은 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미 이 아카데믹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음악 어떤 이론을 중시하는 강의는 제가 정말로 많이 남겼습니다. 정말 많이 남겼는데 요즘은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바꿨냐면 좀 더 쉽고 듣는 분 위주로 듣는 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규칙들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 손가락 패턴을 손가락 패턴으로 먼저 접근한다고 해서 기타를 야매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기타 자체가 야매가 되어지도록, 쉽게 말해서 규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미 규칙적으로 만들어진 악기거든요. 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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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 4도로 가고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런 규칙으로 스케일 패턴을 암기하는 것, 그리고 찾아가는 것은 기타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기타니까. 기타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요. 일단 그렇게 해서 스케일을 접근하고 으뜸음을 보고, 그 으뜸음 주변으로 이제 아래는 4도고 바로 위는 5도잖아요. 그러니까 4도, 5도만 잘 보더라도 블루스라는 것을 연주할 수 있고요. 블루스 솔로들을 여러 가지 뭐 몇 개, 여러 가지도 필요, 몇 개를 카피를 하고 똑같이 따라하다 보면 그냥 솔로를 어떻게 하는지 대충 그냥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기타라는 악기를 이제는 좀 그런 스케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망설여지거나, 아, 저건 나는 못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좀 갖지 않는 게, 그런 어떤 풍토나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는 게 저는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케일을 굉장히 쉽고 만만하게 느껴지시도록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공감을 하시나요? 이게 생각보다 이 스케일 외우는 건 쉬워요. 근데 제가 저번 강의에도 남겼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스케일을 그냥 암기하고 하는 것은 기초 단계예요. 그리고 스케일 갖고 솔로를 했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기초에서 살짝 올라간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더 음악적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고민이냐면 스케일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 스케일이 잘 안 될 때는, 어떤 솔로가 잘 안 될 때는 여러분이 일단 코드를 치고 한번 이 코드에 맞는 음을 흥얼거리는, 흥얼흥얼 거려보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노래해보고 그 노래를 스케일로 옮겨보는 것, 그런 연습을 하시면 이제 연주가 훨씬 더 괜찮게 느껴지시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좋게 들릴까라는 것에 답을 좀 얻으실 거예요. 펜타토닉 스케일은, 펜타토닉 스케일이 왜 중요하냐면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제 어떤 노래들이 구전되어 왔을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반응관계는 저는 이렇게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기억 남는 건 펜타토닉 스케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미녀나 이런 것은 펜타토닉 스케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리랑도 쳐보면 펜타토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펜타토닉 스케일을 정확히 알면은 여러분이 어떤 곡을 카피할 때 있어서, 또는 어떤 멜로디가 들릴 때 그 멜로디 쉽게 찾을 때 일단 펜타토닉 스케일 안에서 먼저 찾으면 개 이름이 거의 딱 맞아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자, 펜타토닉 스케일은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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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토닉은 스케일 패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펜타토닉은 두 개씩 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스케일을, 뭔가 애드립을 주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패턴을 만들면서 어떤 리프를 만들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하면 1, 2, 3, 4, 5, 6, 7, 8을 쭉 간다고 했을 때 2, 1, 2, 3, 2, 3, 4, 3, 4, 5, 4, 5, 6, 5, 6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어때요? 어디선가 들어본 R&B 가수들이나 가수들이 중간에 막 어떤 비둘기를 날린다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애들이 팍 줄 때 보통 펜타토닉에 요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펜타토닉 안에서 두 개씩 가기 때문에, 한 줄만 두 개씩 가기 때문에 패턴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도 이럴 수도 있고,
되게 뭔가 되게 쉽죠? 그래서 이 펜타토닉 스케일을 잘 알고 계시면, 아니면 두 개씩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요거를 이제 뭐 리듬 주고 일단 펜타토닉을 여러분 되게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펜타토닉 스케일로 솔로들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연주가 재밌어지실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무조건 듣기 좋거든요. 그게 쉽기도 하고 일단 당장 어려우시면 일단 근음 으뜸 잡고 이렇게 1 4 1 4 1 4 1 3 1 4 1 4 1 4 이것만 하는 거 일단 이렇게 잡고 쉽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안에서 리프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다거나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하시면 뭐 그냥 됩니다. 이 펜타토닉 스케일은 굉장히 매력적인 스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다이나믹을 주거나 리드미컬한 곡을 할 땐 펜타토닉 스케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한을 이렇게 두는 것은 웃기긴 한데 일단 그래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단 이 부드러운 곡 할 때 약간 예쁘장한 곡 할 때는 다이어트닉 스케일 적절히 많이 가미하시면 되게 듣기 좋은 솔로랑 애드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이렇게 패턴 위주로 강의를 했는데요. 펜타토닉 스케일은 제 기타 콩깍지 스케일 강의에 제가 키별로 이미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를 쭉 보셔도 되고요. 키별로 다 남겨놨어요. 오드코 순서대로.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보셔도 충분히 이해되실 거고요. 네, 펜타토닉 스케일이 모든 스케일 중에 가장 쉽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 도전하시고 마음껏 활용하시고 여러분 연주에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어떤 게 있으면 어떤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저는 기타 콩깍지라는 책을 쓴 유근수라는 저자고요. 저에게 코드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강의를 하거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슈콩 유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